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의 214CE 로즈우드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. 테일러나 마틴이나 미국 본사에 이제 기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요. 그리고 조금 이제 하위 라인업들의 모델들은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서 그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, 테일러는 올솔리드가 아닌 모델은 다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테일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들은 이제 V클래스 설계가 개발이 되면서 다 V클래스로 이제 설계가 바뀌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, 멕시코 공장에서는 기존의 엑스브레싱을 사용한 그 설계 그대로 이제 기타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. 얼마 전에 이제 114 리뷰를 해드리면서 114는 이제 단종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었죠. 그러면서 이제 214도 약간 개편이 됐는데, 기존에는 114 모델이 이제 전체 다 무광으로 생산이 됐었고, 214는 상판은 유광인 모델로, 그리고 이제 측후판은 코어 합판으로 그렇게 제작이 됐었는데요. 지금 이제 114가 단종이 되면서 214가 기존의 114처럼 이제 전체 다 무광으로 바뀌었고, 그 대신에 이제 측후판이 기타의 음향목으로 인기가 많은 인디언 로즈우드 측후판으로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. 114 모델이 사라진 그 자리를 대체하듯이 이제 무광으로 바뀌면서 대신에 이제 가격도 조금 하락이 됐어요. 기존의 상판이 유광이던 모델보다.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요, 이 상판은 원래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시트카스프루스, 측후판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는데, 측후판은 합판입니다. 합판이라서 이 솔리드 로즈우드의 느낌을 온전히 가지진 못하겠지만, 그래도 로즈우드의 느낌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측후판 이쪽은 완전 매끈하게 면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나무의 숨구멍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오픈포 피니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판 밑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나무로 된 이제 뼈대가 있는데, 이 브레이싱은 기타의 장력을 버티는 설계임과 동시에 이제 소리에 대한 설계이기도 한데요.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포워드 시프티드 형태의 엑스브레이싱 패턴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뭐 저음 부분의 밸런스에 대해서는 뭐 바뀐 V클래스보다는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상판 위의 브릿지, 그리고 이 앞쪽의 지판은 다 테일러는 전 모델 다 이제 에보니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브릿지 핀은 심플하게 검정색 플라스틱 핀이 박혀 있고요. 패들은 전 모델 다 공통적으로 마이카르타 재질로 변화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에보니 지판 위에는 이제 자개로 도트가 박혀 있고요. 위에 올라오면 뉴본 소재의 너트가 있는데, 이 너트폭은 스펙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. 1과 16분의 11인치. 이제 43mm 너트를 가지고 있어서 손이 작은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너비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뒷면의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자재를 썼다고 되어 있고요. 이 뒷면의 넥 쉐입은, 뭐, 마틴 같은 경우에 워낙 역사가 길고 해서 여러 가지 넥 쉐입이 많이 사용이 됐고 해서 모델마다 저희가 정확히 알려드리지만, 테일러는 뭐 넥 쉐입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한 구분이 잘 표시되어 있진 않거든요. 근데 테일러는 옛날부터 이 뒷면의 넥감이 상당히 편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. 그래서 너트폭이 넓어서 지판이 넓은 모델에도 되게 넓은 걸 잘 못 느낄 만큼 뒷면의 넥이 편안하다고 그런 일화들이 많이 전해질 정도로 뒷면의 넥 쉐입이 아주 편안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. 그리고 이 헤드 앞면에 무늬목도 에보니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 위에 다들 익숙하신 테일러 로고. 뒷면의 이 튜닝 머신은 보통 은색이라고 하지만 크롬 컬러의 이 테일러 헤드 머신으로 되어 있습니다. 테일러 헤드 머신의 특징은 보통 일반 헤드 머신들은 여기 나사 박는 구멍이 있는데, 본체에 그런 나사 박는 구멍이 없이 고정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. 그리고 모델명에서 아실 수 있듯이 214라고 모델명이 되어 있고 CE 붙어 있죠. C는 요 커터웨이, 그리고 E는 뭐 미국 표현으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전자장치, 그러니까 요 픽업을 의미하는데요. ES 픽업 때문에 테일러 사용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테일러 픽업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아요. 네, 현재 픽업은 새들 뒤에 이렇게 센서가 하나씩 박혀있는데,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ES2 픽업이고요. 기존의 ES 픽업은 이런 센서가 없이 이제 통 안쪽에 센서들이 달려있어요. 그래서 테일러 픽업 소리의 특징은 뭐 음질이 좋기도 하지만 좀 이쁘고 찰랑찰랑하고 그런 화사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ES2가 되면서 소스가 바뀌었는데도 특유의 그 이쁜 소리는 잘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. 소스가 바뀜으로써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더 예전 ES 픽업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기타 생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표현해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
가격을 보면은 확실히 탑솔리드 치고는 너무 비싼데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인 건 맞습니다. 근데 탑솔리드 치고 또 소리가 되게 잘 나기도 해요. 이 정도 가격대의 기타를 고려해 보실 때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될 만한 모델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테일러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테일러의 ES 픽업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픽업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어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